이제 일본에 간 계기가 한국에 이제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 한국에 아는 지인분이 일본에 이제 또 어떤 분을 소개시켜서 이제 그분을 사실 만나러 갔는데 그냥 여행 삼아 그냥 예 한국 일본에 있는 지인 네, 지인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의 소개를 해서 그 간단하게 그냥 해서 하면 된다 해서 솔직히 나는 뭐 이렇게 뭐 남북 간에 지금 한창 결별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정치적으로 끼어들어서 할 소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인터뷰 할 때 자체는 정치적으로 저리 나한테 묻지 말라 얘기를 시작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하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군대 같지 않은 뭐 군대다 군대 아니다 뭐 이런 말은 뭐 제가 이제 뭐 카톡으로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건 통역에서 어려가 제가 생각했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쪽 이제 기자 일본 쪽 상케이 기자가 저한테 한국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에 네, 저는 한국군의 생활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모르고 또 북한군에서 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가 한국에 와서 저는 이제 청담을 입고 쓰러졌을 때도 한국군에서 살아났고 네, 국민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뭐 군대 같지 않은 군대다 하고 저는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사람이 아니고 네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나 북한군은 10년을 군사복무 하잖아요. 한국군은 2년 군사복무를 해요. 하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힘들게 군사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북한군 10년, 한국군 2년 비했을 때 한국군이 더 호라지 않겠냐 네, 저는 이 소리를 했는데 거기서 통역에 어차가 생겨서 무슨 군대 같지 않은 군대다 아, 네, 이런 날이 거기서 때문에 이슈화가 된 거예요. 아, 네, 이슈화가 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한국군에 의해서 한국군이 퍼복으로 가서 그 영상을 다 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의 피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에요. 말할 사람도 아니고 참 저도 막 육군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죄송하네요. 형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 군인들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예, 국군 정병 여러분한테 진짜 고맙고 이번 일본 쪽에서 진짜 멸치하는 어차로 통역적인 어차로 이런 진짜 막 큰 급한 쪽에 걱정 끼쳐서 많이 죄송하고요 또 이제 아들에서 시료 받으면서 또 뭐 이제 많은 피를 내가 한국 사람들 피를 수혈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 이제 잘 살아서 많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냥 잘 하겠다는